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오늘 우리 기술 이슈가 있어서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오늘 7월 26일, 자, 금요일장을 맞이하면서 주가가 장중에 이제 3%까지 반등을 좀 했는데요. 자, 최근에 지수가 좀 많이 빠졌죠. 지금 주가도 많이 빠지면서 지금 조정을 계속 보이고 있고, 지금 지켜줘야 될 자리에서 계속 꾸준하게 지금 견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추가적인 하락은 일단은 지금 좀 제한된 모습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우리 기술이 어떻게 좀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이 핵심이 될 텐데, 자, 우리 기술이 결국에는 주가는 저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빠졌을 때 이거는 지금 일단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부분은 맞지만 결국엔 이게 끝이 아니라 결국엔 더큰 상승이 지금 기다려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좀더 조정을 보이더라도 여기서 만약 털리게 된다면 거의 단기 최저점에서 매도하시는 좀 그런 결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추가 매수든 신규 매수 타점이 괜찮은지,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서 어디까지 좀 끌고 갈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영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1차적으로 여기서 여러분들 매수 추천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올라갔을 때는 일부 익절을 했는데, 자, 여기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고점에서 조금 추격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 주가 하락을 지금 견디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고점 대비 마이너스 27% 정도 구간까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대응을 자칫 잘못했다가 매도하면 안 되는 자리에서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전략을 좀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좀 끝까지 보시고 이 수익 가져가시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실 바랍니다. 자, 일단은 우리 기술이요. 원전 관련해서 또 SMR 관련해서 지금 엮이고 있죠. 지금 MMIS 기술이 있는 이 우리 기술이 자, 지금 이 한수원과 두산 에너빌리티 등의 지금 이런 설비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팀 코리아 지금 원전 수주에 맞춰서 지금 주가가 같이 반응을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은 여기서 추세가 더 이어갈 수밖에 이제 없는데, 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빠지면 이 세력들 입장에서도 사실 실익이 없습니다. 자, 힘을 주면서 지금 고점을 돌파를 해놓고 여기서 지금 앞에 물량들까지 다 소화를 시켜놨는데, 자, 소화를 시켰다는 건 뭐예요? 앞에 있는 물려있는 개인들의 물량을 탈출까지 다 시켜주고, 그다음에 수익까지 줘 가면서 이 물량을 다 소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받았다라는 거요. 자, 그러면 평당이 높아지면서 돈을 많이 썼죠. 자, 그런 가운데서 여기서 끝나면 지금 얘네들은 오히려 손해 아니면 실익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네가 지금 돌파하는 과정에서 보면 자, 지금 이 고점 있죠. 자, 2009년 바라카 원전 관련 당시에 이때 최고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자, 역사적인 최고점, 실질적인 역사적인 최고점에 가깝습니다. 자, 5840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한번 빠졌다가 시세 한번 주고, 여기서 지금 이거는 매집입니다. 자, 1차 매집이고요. 이게 1차 매집이 맞다라는 건요, 지금 여기서 추세적으로 더 돌파를 하게 되면 이거 완전히 1차 매집으로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 지금도 1차 매집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여기서 1차 매집이 이 정도 사이즈라고 하면요, 자, 이제 찐 상승이 나왔을 때 적어도 자, 5840원 터치 또는 돌파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적으로 수주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줄지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자, 역대급 거래 지금 이슈입니다. 자, 역대급 재료가 지금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자,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가는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자, 왜 올라가느냐? 그 부분만 제가 영상으로 전달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 체코 우리가 두기 24조 원에 수주를 했죠. 자, 그런데 체코에서는 원래 4기를 30조 원의 사업비 규모를 한다라고 우리가 맨 처음에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 일상 막상 딱 해보니까 두 기를 자, 24조 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두 기를 더 하게 되는데, 자, 지금 두코바니 지역에 두 기하고 테물린 지역에 두기또 해서 총네 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50조 사업비까지 증가를 하게 되는데, 자, 보통 두기두기 나눠서 하고 텀이 있으면 자, 이번에 한번 하고 다음번에 할때또 우선 협상 대상자를 또 선정을 하고 입찰 과정을 거치는 게 보통적인 일반이에요. 그런데 자, 지금 이번에 네 기에 대해서 지금
나중에 할이두 개까지 구속력이 있는 입찰 서류를 제출해 해달라고 체코 정부가 먼저 한 수원에 제시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제시를 했다라는 거는 일단은 한 수원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입찰 관련해서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겠다. 그냥 한 수원에 맡기겠다라는 거고요. 한 수원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개를 일단 확보를 했고 또 플러스 두 개를 이미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에서 계약을 지금 하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지금 체코가 자 나머지 두 기도 분명히 질 거예요. 전력 소모량을 보면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자 AI 데이터 센터 지금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전력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봤을 때자 분명히 두 기를 또 하게 되고요. 이런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주가 분명히 또 예상이 됐는데 자 지금 체코가 왜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좀 원전 관련해서 지금 적극적인지 좀 목을 매는지 또 완전 만장일치로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까지 통과를 시켰는지 이 부분을 좀 보시면요.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자, 원전 관련해가지고 공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공기는 지금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금 정해진 예산 안에, 자, 지금 완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온타임, 온버짓.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지금 공기를 제대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 기업들이 없어요. 그래도 여태까지는 없어왔는데 그걸 우리나라가 맞췄습니다. 이 바라카 원전, UAE 바라카 원전 2009년도에 이때 이 사막 이 한가운데서 정말 더운 이 악조건 속에서 모래바람 속에서 지금 이 10년 공기를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자, 그런 이유에도 지금 오히려 더 빠르게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지었고요. 이 안정성 평가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지금 아주 완벽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봤다라고 이 체코 총리가 지금 발표를 해줬는데, 자,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를 하면서 추가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중요한 얘기가 있다면서 지금 프랑스 관련해서 지금 대비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다 좋았다. 그리고 가격. 그리고 이런 공기 준수, 이런 공기 준수는 지금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유럽과 세계를 지금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지금 추가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죠. 앞으로 유럽 지역이 가장 많은 원전 도입을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런 국가들이 지금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원전을 도입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그러면 얘네들이 결국에는 입찰을 낼때 또다시 프랑스, 미국, 우리나라 한국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있긴 한데,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면에서 우리나라와 굉장히 좀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경쟁 상대긴 해요. 그런데 일단은 에너지 안보 때문에 중국은 배제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배제가 된 겁니다. 러시아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죠. 그러면 자, 이런 경쟁 상대들이 결국에는 배제가 되어지면서 또 3파전입니다.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설계 능력은 있지만 시공 관련해서는 우리가 백업을 해줘야 되는 부분. 거기 때문에 미국이 받아도 우리나라가 수주를 지금 공기를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나라고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결국 백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럼 결국에 미국을 일단 제외하면 자, 프랑스와 우리나라인데 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금 단점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죠.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앞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원전 관련해서 지금 이 입찰이 예정된 것만 30기가 넘어갑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또 올해 붙는다고 하면 당장 지금 프랑스가 우리나라한테 졌던 단점이 되었던 이런 부분들이 자 공기를 못 맞추죠. 가격이 우리보다 두배 비쌉니다. 기술력에 문제가 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정치적인 이슈 빼고는 프랑스가 앞서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갑자기 우리나라보다 뛰어나게 능가할 수 있느냐? 짧은 시간 안에 그게 불가능하다. 라고 보여지면 결국에 우리나라의 수주가 앞으로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데, 자, 원전은요, 지금 한번 이렇게 지을 때, 자, 한기 지을 때, 자, 200만 개 이상의 부품이 소요가 되어 들어가요. 그다음에 수만 명의 인력까지 투입이 되는데, 자, 이게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정 기간 안에, 보통 6년에서 10년 동안 지금 이 공기를 두면서 적재적소에 지금 제품질에 맞는 이 부품들을 적게 조달을 해야 되고 또 인력들을 투입을 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지금 운전도 시운전도 해가면서 결국에는 한 기를 짓는 건데 자 이런 과정이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부각이 됐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유럽 쪽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에너지 안보죠. 천연가스가 끊기고 이런 원유들이 끊기면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원전으로 돌아서게끔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요. 또 플러스 AI 데이터 센터 증가가 되면서 전력 수요가 조금 우리가 예상 상상 밖에 그런 엄청난 수요를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걸 맞추려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 이 원전이 해줘야 되는데, 자, EU 같은 경우에는요. 자, 지금 탄소 배출을 지금 줄이기 위한 과정에서 지금 석탄 화력 발전소 지금 다 폐기를 할 겁니다. 자, 2030년대까지 자, 지금 단계적으로 다 폐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로드맵이 다 결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폐기가 됐을 때 결국에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자, 재생에너지고요. 원전입니다. 그러면 재생으로 모든 게다 가능하냐? 커버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답은 원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 원전 수주,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많은 나라들이 원전을 짓게 되는데, 자, 지금 이게 있습니다. EU 택소노미. 자, 녹색 기술 분류 체계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법안까지 변경을 해버렸죠. EU에서 지금 이 부분까지 변경을 하면서 지금 원자력도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자, EU 택소노미에 들어가게 되면 원전도 자, 지금 많은 수혜를 받게 되는데 일단 은행에서 저리 투자가 가능하고요. 융자도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수월하게 지금 활발하게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이런 조건들이 형성이 되어지게끔 되어지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꽃길을 지금 열어놨다. 그래서 체코가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됐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당장에 체코 다음에 우리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국가들에 굉장히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추가적으로 수주를 더 받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더 올라가고 반등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일단은 발주처에서 의뢰를 우리한테 해가지고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어요. 자, 네덜란드가 있고요. 4기. 스웨덴이 있습니다. 10기예요. 핀란드가 있어요. 1기 정도 되고요. 영국 지금 9기. 폴란드 계약이 진행 중에 있는데, 자, 지금 한 5개 정도 국가가 지금 손에 꼽히고 있고요. 어디가 더 빠르고 어디가 늦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준비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염두하시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이탈리아도 35년 만에 지금 원전으로 지금 도입을 하겠다고 법을 제정을 했죠. 지금 제일 빨리 원전, 탈원전을 했던 나라가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가 지금 다시 유턴을 했다라는 건이 원전 관련해서 유럽에서 주는 의미가 있고요. 슬로바키아, 그 다음에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여기서도 한두 개씩 추가적으로 건설을 하게 되고, 지금 유럽 각국의 신규 원전 입찰이 이 입찰 시장이 이제 올해 열리게 또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수주가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설명드렸었죠.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기술이 결국에는 지금 두 개의 원전을 했는데, 자, 올해만 해도 지금 30기 정도 됩니다. 그러면 15배죠. 두 기에 15배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우리나라, 자, 원전 시장이 얼마나 커지냐면요. 현재 원전이 440개입니다. 440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 게 61개. 그리고 지금 건설을 이미 확정 지은 게 92개입니다. 그죠? 거기서 지금 총 앞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게전 세계적으로 300기가 넘어가는데, 그 중에 유럽 국가가 200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많이 짓고 있다. 그래서 유럽에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지금 좀 절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단점들이 어디서부터 지금 문제가 됐냐면요. 자, 한때 원전 시장을 호령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지금 200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요, 원전 관련해서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대규모로 인력이 한번 퇴직했던 사태가 있었는데, 자, 이때 노하우를 대부분 상실을 해버립니다. 결국에는 세대 교체에 좀 실패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기술 인력이 굉장히 좀 부족한데, 자, 지금 이 부분을 대표적으로 지금 완전히 좀 들춰볼 수 있는 사례가 22년도에 프랑스 원전에서 자국 내에서 지금 파이프 누수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원전에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용접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결할 용접공이 없어가지고 미국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해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기술력이 지금 뭔가 지금 정상이 아니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원전업계 종사자가 보통 22만 명으로 추산이 되어지는데, 자, 거의 고령화로
고령화 인력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지금 신규 인력들이 계속 채용이 되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주목받고 있는 게 보통 재생에너지 쪽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원전 생태계가 프랑스 같은 경우에 많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우리가 또 붙었을 때, 아, 결국에 우리나라밖에 없구나. 지금 대안은 우리나라밖에 없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자, 프랑스 같은 경우에 공기를 한 번도 못 지키죠. 보통 뭐 10년, 자국 내에서도 10년, 핀란드 12년까지 지금 지연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공사비가요, 자, 6배까지 뻥튀기가 됐습니다. 계속 지연이 되니까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과정을 감당을 하고, 이거를 감내를 하고, 과연 프랑스를 선택할 나라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자, 합당한 선택을 하는 나라라고 하면, 다 우리나라를 선택하게 될 거예요. 자, 두배 이상 비싼 프랑스를 선택을 했다고 쳐도 거기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금 이 공백들, 그리고 공기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분을 생각을 하면 절대 쉽지가 않겠죠. 결국에는 가장 장점이 됐던 이런 정치적인 영향력이 결국에 하나 남아있는데, 이것조차도 체코에서는 지금 아예 무시가 됐고, 우리나라를 선정한 데 있어서 만장일치가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관련해가지고 프랑스가 아무리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원전 관련해서는요, 전반적으로 발주사들이 지금 돈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결정이 굉장히 지배적인 게 이제 발주사인데, 자, 문제는 그거예요. 자, 공급사 선택을 만약에 잘못하게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원전 지금 프랑스처럼 한 10년 늦춰진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이 에너지 대란을 맞이하게 돼요. 자, 이미 탄소 배출 관련해 가지고 석탄 화력 발전소 다 퇴출을 하고 있는데, 자, 로드맵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계별로 퇴출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 공백을 원전이 챙겨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재생에너지가 할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원전이 대신해 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얘는 퇴출이 되는데 원전에서 지금 지연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발주사 입장에서는 전기도 못 팔고, 전기도 자국 내 지금 국가에 잘 지금 지원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공급을 못하게 되는 그런 재앙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급사가 선택을 그렇게 쉽게 지금 뭐 정치적인 이유만 가지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가 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공기도 잘 지키고 가격 경쟁력도 절반밖에 안 되고 또 기술력 이런 부분들 지금 뭐 문제가 없죠. 바라카 원전이 세계 1위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거고요. 또 이제 미국을 마지막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지금 미국도 똑같아요. 석탄 가스, 천연가스 다 퇴출. 자, 이런 건데, 자, 우리나라 발전량이 지금 130기가와트예요. 총 발전량 수준이.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퇴출되는 석탄, 이 화력 발전소가요. 자, 500기가와트입니다. 자,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거의 3배 이상이죠. 자, 3배가 뭐예요? 거의 3, 4배 정도 되는데, 자, 이런 과정에서 이거를 메꿀 수 있는 거는 재생에너지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원전이고요. 지금 유럽은, 자, 원전이고, 미국은 SMR로 대체를 많이 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이 AI 데이터 센터 지으면서 이 빅테크들이 사실 처음에 이 재생에너지로 뭔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해보고 안 되니까 이거 다 때려치고 지금 원전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 140조, 자, 130조 건설 계획을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가 지금 전력을 이걸 짓게 되면, 자, 5기가와트가 필요하게 돼요. 5기가와트. 여기 130조짜리 데이터 센터에만 5기가와트입니다. 자, 이거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자, 1기가와트짜리 원전이 5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SMR 관련해가지고 지금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SMR은 이 우리 기술이 지금 관련주로 엮여 있고, SMR도 MMIS 기술이 한국형 SMR 기술에 지금 국제까지 지금 선정이 돼서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다, 개발을 하고 있다. 이것도 결과가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자, 체코는요, 이제 시작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고점을 돌파하고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 자, 이 고점 돌파하면 어떻게 돼요? 자, 앞에 매물대가 거의 없죠. 그죠? 없는 거예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지금 얼마나 더 가냐. 자, 300% 이상 가야 가성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600% 이상까지도 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글로벌 이슈고 메가 트렌드다. 이러면 지금 뭐100% 이상 10배, 15배 가는 거 굉장히 많았죠. 자, 작년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에코프로 15배 갔죠. 금양 20배 갔습니다. 자, 24년도 이게 23년도고요. 자, 24년도 올해 AI 반도체, HBM
그죠? 한미 반도체 13배 갔죠. 제주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10배 갔습니다. 자, 그리고 또뭐 있어요? 전력, 변압기, 뭐 HD 현대일렉, 그다음에 K푸드, 삼양식품 이런 것도 뭐 7, 8배 갔고요. K뷰티, 실리콘투 이것도 5, 6배 갔죠.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주도주가 한번 잡히면서 가게 되면요. 뭐 기간은 지금 한 6개월 내외로 소유를 하면서 지금 5배에서 10배 상승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은 자 이제부터 시작인 거고요. 계속해서 주가가 반영이 될 만한 이슈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수주를 입찰을 들어가는 이런 국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요.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I 시대로부터 지금 전력에 대한 부족이 오면서 결국에는 전기, 전선, 변압기 뭐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지금 쭉쭉쭉 오다가 결국에는 원전까지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이 뿌리는 AI예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24년도, 25년도 핵심 키워드가 AI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도 여기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반도체 쇼티지는 사실상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력 관련해서 소비자가 이 쇼티지 나는 게 아직까지도 이 부족, 공급 부족 현상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단기간에 바로 지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태양광이 바로 질 수는 있는데 1년 정도 걸리지만 자, 빠르게 질수 있는데 지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원전 관련해서 앞으로 이 전력에 대한 이 부분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지금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조정 주고 올라갈 때 보통 고점을 돌파하죠. 자, 올라가고 나서 조정 줄때30% 줍니다. 마이너스 30% 주고 돌파. 기존 고점 돌파. 또 조정 주고 다음에 돌파할 때또 기존 고점 돌파. 자,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그러면 지금 또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또 돌파를 하면서 더갈수 있다. 기술적으로도 나아지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도 올라가서 조정, 올라가서 조정, 올라 조정. 다 조정이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서 조정. 여기도 마이너스 30%. 또 올라가도 조정. 자, 조정 주고 올라가는 건요. 다 계속 고점을 높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기술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한번 수익을 좀 보시고 싶다. 이번에 기회를 좀 제대로 잡고 싶다 하시면요. 같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 이런 타점들, 그리고 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중요한 이슈들 나올 때마다 안내를 드릴 텐데, 자, 같이 할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무료방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으로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좀 보시면서 이 코멘트도 보시고 또 제가 알려드린 타점들 한번 판단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자, 100%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지금 우리 기술 관련해서 자료를 지금 족보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건데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리고 뉴스와, 그다음에 이슈와, 그다음에 공시들 다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빠짐없이 우리 기술에 대한 주가 트리거가 될 만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 전망되어지는 부분, 뭘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여기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라도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래요. 자, 우리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무료로 초대를 드리고 이 족보를 같이 무료로 드리는데, 자, 텔레그램 사용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못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 족보라도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1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기술이 여기서 왜 끝나지 않는지, 왜 주가가 신고가 돌파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주가 조정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기회로 볼 수가 있고, 이런 과정에서 푸근하게 심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대응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여기서 대응 제대로 하셔서 수익 제대로 보셔 가져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자, 우리라고 문자를 주세요. 우리. 그러면 제가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기술 관련해서 영상으로 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수익 보시는 게 가장 중점이에요. 여러분들 수익 잘 보셔서 또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구독과 이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소개 많이 해주시고 하면 제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만 잘 눌러주셔도 제가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좋은 영상으로 계속 수익 많이 볼수 있게끔 노력을 할 건데, 자, 지금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제 우리 기술 관련해서 말씀을 다 드렸고, 지금 11월 미국 대선이 있죠. 자, 트럼프 관련해서 핵심 공약, 이 부분에 대한 3대장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 트럼프 붙었다면은 관련주다. 그럼 주가가 막 급등하죠.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지금 또
관련해가지고 주가 올라갔는데, 이런 테마성으로 가는 것들 말고요, 실제 이런 섹터별 공약 관련해서 공약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에너지 산업, 가상화폐, 방산, 그다음에 우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수혜를 받는 그런 섹터들이 있어요. 자, 아직까지도 지금 수단매 중이긴 한데, 여기서 제대로 시세를 아직 안 낸, 자, 주도주가 있습니다. 자, 3대장 꼭 받아가시기 바래요. 왜 주도주인지, 그리고 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지. 자, 11월이니까 7월 거의 다 끝났죠. 자, 8월, 9월, 10월. 자, 계속해서 언론에서는요, 이 트럼프와 지금 이 대선 관련해가지고 이슈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과정과정마다 주가가 또 반응을 할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보실 분들만 3대장이라고 문자 주세요. 해보실 분들만 3대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다 마무리 드렸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또 실제로 우리 기술 관련해서 여러분들 제대로 한번 수익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영상만 보시고 그냥 아 그렇구나 넘어가면 또 나중에 변동성 줄때또 헷갈리고 까먹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좀 펼쳐볼 수 있는 족보를 꼭 받아보시고요. 안 그러면은 바로 들어오셔도 이게 가장 좀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행동 아직 안 하셨다면 용기 내셔서 우리 기술 문자 주셔서 우리라고 문자 주셔서 같이 하시면서 정말 수익 제대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기회가 지금 많지가 않아요. 원전 관련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요. 자, 오늘장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남은 시간 또 오후 시간 잘 보내시고 또한주 마무리 잘 돼서 기분 좋게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